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 행복 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대구 학생들이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규 교사 116명이 감동이 있는 축제 형식의 임용식을 거쳐 새내기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9월 1일자로 학생 안전과 현장 소통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영어, 수학을 A형과 B형으로 구분해 치르는 수준별 선택형 수능 도입이었는데요. 우리 대구 학생들이 선택형 수능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며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구지은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대구 응시생들이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둬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지역별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 분석 결과 우리 대구는 전과목 표준점수 평균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표준점수 평균도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성적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난이도를 감안해 산출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학생들의 성적은 여전히 뭐 최상위권 성적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출제 경향을 고려한 교수 학습 활동이 잘 전개되었고요.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큰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했던 EBS 수능 연계 문항 자료집도 큰 역할을 했고요. 2015학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성과로서 대구 교육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험생의 과목별 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전 과목에 걸쳐 최상위권인 1에서 2등급 비율이 전국 기준 비율보다 높고 8에서 9등급 비율은 낮았습니다. 특히 국어 A형은 표준 점수 평균은 물론 1에서 2등급 비율과 8에서 9등급 비율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면서 대구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인 영어는 A형을 선택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A형과 B형 성적에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 선생님들의 그런 역량과 열정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구는 전 영역에서 1, 2등급의 비율이 높고 차상위권인 3등급에서 4등급의 비율도 높아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분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8, 9등급 비율이 낮아 기초학력이 많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군구별 분석 결과에서는 전국 5개 시군구만이 국어와 수학, 영어 전 과목의 표준 점수 평균과 1에서 2등급 비율 모두 상위 30위 안에 포함됐는데 그중 수성구는 전 영역이 20위 안에 랭크되는 등 크게 선전했습니다. 이 밖에 중구와 남구, 달서구도 각각 일부 과목의 표준 점수 평균과 1에서 2등급 비율이 전국 시군구 30위권에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과학적 진로 지도와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대구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대구 학생들의 멋진 결과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대구 행복교육뉴스 구지은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 교육청은
7개 평가 영역 중 3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아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교육청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삶생활과 연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구 행복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새내기 교사 116명의 임용식을 감동이 있는 축제장으로 꾸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린 신규 교사 임용식은 부모와 자녀 간 감사의 장, 선후배 교사 간 화합의 장,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신규 교사들은 가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임명장을 받았으며 가족과 학생, 선배 교사의 축하와 당부가 담긴 글과 영상을 감상하는 등 한바탕 축제를 즐기며 교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인사말을 대신해 시낭송으로 신규 교사들이 가져야 할 스승의 자세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9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학생 안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소통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감 직속기구로 교육안전담당관이 신설돼 학생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 기능별 업무 체계를 초중 등급별 체계로 전환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홍보 담당관이 대외 협력 담당관으로 변경됐고 계약 심사 담당과 글로벌 교육부가 신설되는 등 본격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계명대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 교육청 직원들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을 비롯한 대구시 교육청 직원 150여 명은 지난 8월 29일 서남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돕고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정보통입니다. 2014 교육기부 및 방과후 학교 박람회가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인문학 독서 나눔 한마당이 오는 9월 20일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2014 대구 과학축전이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대구 행복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